이번 시간에는 자막을 넣는 걸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가 텍스트하고 스피커인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나오는 이 서브 메뉴라고 그러죠.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그게 굳이 따로 띄어놓은 이유가 뭐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스티커를 눌러도 동일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고 텍스트를 눌러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텍스트 추가라고 하는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 입력이라고 나오죠. 이 자리에다가 원하는 내용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됐으면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좀 글꼴이라고 되어 있고 뭐 스타일, 편집 효과 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글꼴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보이는 내용들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글자체들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쭉 올라가 보면 정말 많죠. 글자체가. 예, 그리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체를 마음대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캡컷 같은 경우에는 글자체를 내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들 말고 내가 원하는 글자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좀 불편하기서 거의 쓰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글자체를 우리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사체가 많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고 싶다?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제일 황당했던 사건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래한 글 그 워드 프로세서 있잖아요. 그 워드 프로세서에 있는 서체들 중에 저작권이 있는 서체들이 있죠. 그런 서체들이 아래한 글에서 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문서 작성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기억나는 사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에서 그 외 아이들 반마다 그 뭐 햇님반, 햇살반, 무슨 뭐 장미반 이런 식으로 미소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이름을 그냥 아래한글에서 큼직큼직하게 써서 프린트를 해서 그걸 이제 오드락 붙여가지고 간판처럼 이제 반 교실마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서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려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아니면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돈, 비용을 지불하고 샀다든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용도가 그냥 문서 작업을 해서 이 프린트를 해서 보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사이즈를 문서 작업으로 보기 비정상적인 크기의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오드락 같은 데 붙여서 재단을 해서 붙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용도가 문서 작성이 아니라 간판이라던가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같은 논리로 예, 이 서체에 대한 저작권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서체는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서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글자체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요게 이제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스타일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눌렀더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글자 스타일들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죠. 이건 마치 무슨 그 카카오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넣어줄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기본값을 쓰겠다 한다면 맨 앞에 있는 요 주차금지 표시처럼 되어 있는 거 없음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기본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색상 팔레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쓰는 용도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은 터틀하게 되면 글자체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하는 내부 글자 색깔을 뭐 이런 색깔을 쓸 거야. 그리고 테두리 선도 좀 바꿔주고 싶어. 그럼 텍스트 옆에 있는 획에서 나는 얘를 뭐 이런 색깔을 쓸 거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효과를 눌러서 보시면
이런 효과들을 아예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예, 좀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아예 선택하시게 되면 글자체만 지정해 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예, 편집 효과에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 값으로 놔줘 볼까요? 자, 그래서 말풍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대화창처럼 이런 식으로 위치도 바꿔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겠고요. 필요 없으면 역시 이것도 없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글자가 등장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좀 눈에 좀 띄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누르게 되면 글자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걸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래쪽에 요거 있죠. 요거는 보시면 시간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길이를 늘 조절해 줄수 있고요. 너무 뭐 길어도 좀 그렇고 한 0.5초 정도 한번 해줘 볼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다 됐으면 여기 있는 요걸 눌러서 빠져나가면 들어간 거죠. 플레이 한번 해보죠 볼까요? 이렇게. 그런데 처음부터 글자 나오고 시작한 거좀 그러니까 약간 뒤로 밀어 넣을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가 딱 글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글자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각각의 네 군데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요것들이 사실 각각의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얘는 편집이고, 얘는 삭제, 그다음에 얘는 복제, 뭐, 얘는 크기 회전 및뭐 크기 조절 이런 것들인데 그냥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치 바꿔주고 싶을 때는 글자 안쪽을 손으로 눌러서 움직이시면 위치 조정이 되는 거고요. 글자를 키우고 싶으면 손가락 두 개로 벌리면 되겠죠.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오므리면 되는 거고요. 확대나 축소하고 싶으면 돌리면 되겠죠. 회전이 안 되던가 이거? 이걸 눌러서 이렇게. 아, 이건 또 여기를 눌러서 해야 되는 거군요. 저도 다른 앱들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도 뭐 회전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러면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막을 넣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다양한 텍스트 템플릿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해주게 되면 무언가 걸 넣었을 때 이게 뭐랄까, 위치나 이런 것들 또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좀 되게 그럴듯하긴 한데, 물론 이제 여기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내용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기존에 있는 것도 쓰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어떤 완성도 높게 좀 재미있게 꾸며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 쓰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첫 번째 건 내가 넣어준 거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캡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건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볼 수가 없는데, 그 영상에 말소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걸 자막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뒤로 넘어가서 스티커 한번 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여기서 스티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종류들이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원하는 스티커를 선택하시면 돼요. 종류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게 되면, 그 효과가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재미없으면 여기에 있는 요약지 표시 눌러서 지우면 되는 거고요. 난 여기다가 스티커로다가 해서 다른 것들 말고
이런 것들도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화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리기는 이제 화면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여기서 이게 그리기 스타일, 색깔 뭐 이런 것들 지정하고 불투명도 크기 다 밑에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겠죠. 화면에 이런 효과들도 들어갔고 이거는 중요한 거는 스티커든 텍스트든 언제든지 여기 보이는 요 지지선, 요 하얀색 보이는 거, 요 플레이 헤드라고 불리는 거, 얘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뒤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론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해 주시고 언제든지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일단 배경음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여기 음악이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음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음악을 이렇게 끝내는 게 좀 그런데 그러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건 음악 길이가 영상 이후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잘라서 선택하신 다음에 분할하시고 뒤에 거를 삭제하시면 딱 맞죠. 끝나는 거겠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끝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커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맨 뒤로 가서 보면 엔딩 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엔딩 추가도 있는데 두 개를 대해서 각각 좀 볼까요? 먼저 맨 앞에 있는 커버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일단 말씀 안 드리고 넘어온 거고요. 자, 커버를 좀 보자면 눌러보게 되면 먼저 여기에서 화면에서 원하는 장면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업로드를 통해서 이미지에서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그 템플릿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필요 없으면 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런 경우를 보시면 돼요. 실제 영상은 아니고요. 일종의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 보면 밑에 제목 나오고 위에 작은 크기로 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보여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재 보이는 요거를, 이거 말고요. 여기에서 이 장면을 한번, 그래요. 이 장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나와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누르면 그게 커버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자면 영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중에 영상 만들고 난 다음에 썸네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맨 마지막에 엔딩 한번 넣어볼까요? 엔딩 추가.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자, 캡컷하고 나오죠. 요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죠. 여기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끝나는 거고요. 엔딩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캡컷이라고 하는 이게 이걸 보고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 워터마크 또는 뭐 광고 홍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없애는 게 낫겠죠. 얘 있는 것보다 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엔딩이 제가 실수 눌렀는지 들어갔던 게 영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사진들은 화면 비율이 좀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기도 좀 조절을 해서 화면 꽉 차게 뭐 이런 식의 조절이 좀 필요하다던가, 그 다음 사진도 안 맞죠, 지금 비율이. 그래서 얘도 역시 이렇게 좀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식의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넣어주고, 얘도 사실은 이 인물 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특히 주변에 이렇게 여백이 없이 꽉 차게 찍은 것들 그 상태에서 가로세로 비율이 안 맞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요걸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내보내는 중 하고 뜰 거고요. 이게 100%가 끝나고 나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 브이로그 4회차로 나와 있는 요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표지 만든 거잖아요. 커브 만든 거. 이렇게 나오게 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 여기에서 완료 누르시고요. 끝났습니다. 나가서 갤러리 들어가서 한번 좀 볼까요? 나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표지의 일부가 보이죠? 목록 볼때 이렇게 보이고 눌러서 영상을 볼 때도 이렇게 처음에 잠깐 이게 표지로다 나왔다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죠. 영상이 오디오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